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자,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여러분들께서 꼭 좀 눌러주시면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꾸밈음과 애드립의 용어의 차이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. 꾸밈음이랑 애드립이 똑같은 겁니까? 애드립이 꾸밈음인 줄 알고, 꾸밈음이 애드립인 줄 알고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, 명확히,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, 꾸밈음은 이러한 것들을 꾸밈음이라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, 그 겨울의 찻집이란 노래가, 이렇게 연주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중간에 빠람 따라란 중간중간 멜로디 사이에 조금씩 넣는 것을 꾸밈음이라고 하고요. 애드립이라는 것은 뒤에 선율 이런 거 따라라 따라라라 뭐 이런 거 이런 멜로디는 없어요. 없는데 이런 멜로디를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을 애드립이라고 합니다.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디다라라라 뭐 이런 것들도 다 애드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뭐 막 화려하지 않고 깔끔하게 연주를 한다면 이렇게 연주를 할 수도 있고 더 뭐 화려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없는 멜로디를 만든 것들 어떤 선율 이런 것들 뭐 오브리가토라고도 얘기도 할 수 있고요. 애드립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데 요거랑 요거랑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. 그러니까 꾸밈음이라는 거는 요런 거고 애드립이라는 건 요런 거구나. 근데 이 둘 중에서 내가 뭘부터 해야 되냐? 꾸밈음이라는 거를 먼저 공부를 완벽하게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꾸밈음에 필요로 한 것들 이 꾸밈음에다가 필요한 것들 있죠. 그런 것들에 대한 교재도 지금 색소폰 학교에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또 밑에 제 연락처가 있습니다. 또 연락하셔가지고 또 교재도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. 뭐 꾸밈음이 내가 잘 됐다 했을 때는 이제 애드립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애드립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것을 어떤 화성학적으로 뭐 어떤 내가 이론적으로 막 내가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재미가 없어요.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즐기려고 색소폰 하는 거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카피를 좀 하고 선생님한테 좀 그려달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내가 곡에 적용을 해서 한 곡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방향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강의를 마치게 되고요.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버튼 다시 한번 좀 꼭 좀 부탁드리고요.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